세종 어린이집 집단 감염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급식실 종사자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세종 소담동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24명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에는 세종 금남면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8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30대 직원 확진을 시작으로 대전 대덕구 거주 50대 직원을 포함해 접촉한 직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업체 전 직원 10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50대가 확진된 데 이어 급식실 종사자 18명 중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등 742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세종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와 기존 확진자 접촉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며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20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외국에서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완치자가 다시 확진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30대 A씨는 공주에서 2주 자가격리하는 동안 두 차례 음성이 나와 지난 23일 격리가 해제됐지만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충남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